경제 위기가 온다. 특히 아마 저 G2 갈등 큰 충돌로 결국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싶은 것 같아요.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 전쟁, 해권 전쟁이라고 저는 세계 경제가 2009년보다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. 중국이 더 추구하는 것은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 강국, 군사 강국입니다. 미국이 가만두기 없죠. 더 커지기 전에 밟아야 된다.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?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기에 따라서는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국이 나중에 뭐 축복이죠. 네. 예. 이거는 핵보다 더 무서운 어떻게 서로의 카드 있는데 이거 진짜 쓸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? 네, 저는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진짜 네. 엄청난 일이고 우리 정부는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까요? 사실 별 대비책이 있는 건 아니죠. 아, 요동치는 증시, 새로운 경제 위기의 전조인가 아니면 하락장의 시그널일 뿐인가?